워런 버핏의 명언으로 배우는 투자의 기본 원칙. 1. 투자의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으로 돈을 옮기는 것입니다. 2. 시장이 폭락할 때에야 어떤 투자가 진정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압니다. 3.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긴 시각으로 투자하십시오. 짧은 시각으로는 투자 성공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6. 높은 가격으로 사면 위험하고 낮은 가격으로 팔면 연이율이 됩니다. 7.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8. 투자에는 감정보다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9. 언제나 꾸준한 투자로 부를 쌓아가십시오. 10. 기회는 마치 버스처럼 다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1. 행동 없는 계획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12. 머리는 현금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현금은 늘 머리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13. 절대 자신의 돈을 잃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모든 규칙은 이것에 비해 덜 중요하다. 14. 시장은 행동을 기다리지 않는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훌륭한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짓이다. 15.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라. 크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확실히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16. 기업을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좋은 거래를 찾아 기회를 잘 활용하라. 17.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18.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는 투자 방법이다. 19.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회사를 사야 하는 가장 좋은 때이다. 20. 10년 이상 볼 것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21. 12시 자정이 넘어가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데도 당장 보이는 성공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발을 빼야 할 때 못 빼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 22.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기에 기부가 필요하다. 23. 성공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24.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25. 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나는 이해할 것이다. 회사가 평판을 잃는다면 나는 분개할 것이다. 평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이다. 26.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센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27. 나는 넘지도 못할 7피트 장대를 넘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1피트 장대를 주위에서 찾아본다. 28.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29.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30. 기회가 왔을 때 일을 하라. 내 일생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던 시기가 몇 번 있었다. 만일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뭔가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31.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32.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33.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34.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온다. 35. 적당한 회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 36.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37.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